자, 시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내일 힘든 상황 벌어질 수 있어. 내일은 내려올 확률이 55% 되네요. 내일은 빠질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알고들 계시고요. 자, 오전까지 이렇게 힘있게 가진다면 둘 다 다 코스피 코스닥 내일은 힘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내일 지수 상황 현황 말씀드렸고요. 많이 올라간 애들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테마파크가 또 올라왔네요. 테마파크 관련주들이 국보 디자인 상가를 갔네요. 일단 내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일단 한번 땅 치면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약간 눌림목이 나오면은 수익금만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국도와 지금부터 싸우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2일선 갖고 중량기로 싸우실 분들은 2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길 바랬어요. 자, 내일 한번 더 한번 쳐주면은 일단 어느 정도 파시고 눌림목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는 방향성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조정은 보였다가 다시 올리더라도 그런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시공테크는 아직 바닥이 아직 안 나왔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11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2월드 대선 테마가 있는 종목이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세요. 자산 대비 약 3% 저평가고 3,500억짜리인데 1분기 적자, 2분기 흑자,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회사가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 일단 들고 가세요. 2월드. 2월드 손절가 잡지 마시고요.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한국종합기술 아직 바닥 얘도 안 나왔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11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현대건설 남북경협주의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죠. 오늘 뭐 김재원이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하튼간에 신규는 아직 금물이고요. 11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 자, 신규는 금지입니다. 신세계건설 손절가 36,650원 손절가를 잡으시고 일단 목표가는 45,000원 목표가 45,000원 갖고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45,000원 한번 다시 문의 주세요. 단기적인 대응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순위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국보 디자인이 테마파크로 지금 올라갔고요. 멜파스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좀 세게 나오네요.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2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안에 뭐 뉴스가 오늘 뭐가 떴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멜파스 파손 사유 해소 후 거래 재개 뭐 이 이슈로 땅 쳤네요. 일단 재무구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거래된 이슈로 지금 친 거니까 단기적인 상승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일선 갖고만 대응, 짧게 대응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조심들 하세요. TBC 바닥에서 400원짜리가 지금 3,1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8배, 7, 8배 올라간 주식이죠. 신규는 금지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얘도 마찬가지로 2일선 갖고 대응을 해서 짧게 맞다 짧게 잡으시고요. 이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한다면은 돌파하면 꼭 문의를 꼭 주세요. 세게 돌파 한번 했다가 두 방 정도 한번 더 들어 올렸다가 끝날 가능성도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조심들 하시고요. 신규는 금지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만 한해서만 2일선 갖고 싸우세요. BDI 관리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 가든 말든 택하지 만다. 암호 그린테. 자, 이 친구는 지금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신고가 나왔죠. 조금 더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프리미엄은 485% 붙어 있고요. 2300억짜리 일단 테마성으로 지금 암호그린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무슨 테마로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테마는 붙일 게 뭐 얘네들은 많이 있어 보여요. 자, 전기차 배터리 교체 기대감에 재생이죠.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움직였네요. 2차전지 관련주인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신고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요 2일선 갖고 대응을 하셔서 싸우시길 바랬어요. 2일선이요. 신규는 쫓아가지 마세요. 올라간 종목들 이 부분에서 쫓아갔던 종목 아닌 이상 건들지 마세요. 일단 실적이 안 따오르는 상황에서 2차전지 테마니까요. 신규는 가지 마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2일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 테슬라가 어저께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암호그린테 그 영향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거는 벌써 약 80% 올라갔죠. 18,000원까지 70%죠. 조심하시기 바라겠어요. 많이 올라간 건 건들지 마요. PC에 바닥을 찍었다는 모습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모습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21선 갖고 대응하세요. PCL 신규는 절대 금지요. 아직 바닥 확인 안 됐습니다. 자, 21선 손절가 21선 갖고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응하시고 올라가면은 한번 문의를 다시 주세요. 올라가면 목표가는 5만원 5만원까지는 한번 잘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목표가는 5만원 손절가는 21선이 이탈되면 나오세요. 티플렉스
이 자리에서 세게 올릴 거냐. 자산 대비 약 7% 저평가고요. 금속 관련주인데 946억인데 친구 같은 경우는 플랜트, 선박, 이게 석유화학, LNG 담수 시설 등등 티타늄, 니켈 합금, 특수금속 관련돼 있는 실적은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 잘 나올 것 같죠? 잘 나올 것 같아서 들어올리는 분위기 나오는데 소재주로 원자재 소재주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손절가는 지금부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은요 5일선을 갖고 써보세요. 5일선 지금 급등을 하지만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잘하면은 신고가가 나올 수도 지금 앞에 전고점 뚫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요. 전고점 근처에 가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꼭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일단은 4,750원을 뚫으면은 이 자리를 뚫으면은 내일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 꼭 문의를 한번 주시고 재상담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메이드 여러분들 게임주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기업 분석을 한번 보고요. 프리미엄은 16배 16.39% 붙어있다. 16배 이상 붙어있어요. 4조 6천억짜리인데 자, 올해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미래의 전설 대박을 친 이슈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뭐 잘 알다시피 작년 3만 6,800원을 기준해서 16만 7천 올랐으니까 약 25배?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1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할 수 있는 이런 종목 만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마무리 단계라는 거 명심하시고 정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라면은 1차적으로 오늘 같은 자리에서 50% 매도합니다. 50%는 갖고 있는 거 직전하고 나오고 이평선을 뭘 갖고 싸우냐? 60분에 10분. 이 파란색 선이 10분입니다. 이 10분 선이 이탈되면 안 돼요. 60분에 10분을 갖고서 이탈이 되면 안 되니까 손절가는 그렇게 잡고 싸우시고요. 오늘 만약에 50% 파시고 내일 한 번 더 힘있게 한 번 더 올려준다. 나는 마무리합니다. 내일 마무리를 조건이 뭐냐? 11선이 이탈되거나 내일 한 번 세게 올려준다면은 더 욕심 안 부린다. 뒤 안 봅니다. 게임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실적 대비해서 테마와 같이 겸해서 이렇게 미리 선반영해서 많이 간 애들은 내려오면 무식하게 내려온다는 걸 머리에 두시고 고요.